안녕하세요. 저는 집닭 대표 박성민이라고 하고요.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쓰는 게, 저는 현장 출신이라 사실 이런 발표나 이런 게좀 낯설고 좀 서먹하고 그래요. 사실 고객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도 잘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막 응대도 잘하는데, 이런 게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으면 굉장히 막 떨리고 막 어렵고 좀 그런 좀 스타일이거든요.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집닭 발표 시작할게요. 집닭은 믿음직한 우리 집 주치입니다. 집하고 닥터 할때 닭으로 해서 집닭 브랜드를 해서 저희가 상호랑 브랜드, 뭐 도메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일치시켰고요. 집닭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인테리어 공사를 원하는 사용자와 그 유저죠. 그 시공업체, 시공업체를 연결하는 저 중재 플랫폼입니다. 뭐 처음에 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여러 번 이렇게 좀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, 그 당시에는 플랫폼이라는 말을 좀 쓰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. 뭐 저희 멘토에 의하면 양자가 만족해야 너희가 감히 플랫폼이 되는 건데, 어디서 플랫폼을 함부로 갖다 대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서비스라고 이렇게 널칭을 하고 계속 플레이를 하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플랫폼 감히 이제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 규모는 뭐 서울 기준으로 해서 뭐 노후된 주택, 그 다음에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이 사실은 앞에 발표하신 요리머리 대표님에 비하면 저희 시장은 훨씬 크죠. 한 업체가 한달 매출 3천만 원인데 저희는 공사 하나당 3천만 원입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저희 현재 10만 개 흩어져 있는 전국의 인테리어 업체를 한 곳에서 모으고자 이렇게 멋지게 한번 기획을 해서 준비했었고요. 저희는 이 서비스를 하기 전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. 제가 건설 쪽에서 인테리어 시행사, 시공사 걸쳐서 한 십몇 년 동안 같은 분야에 종사하면서 우리 고객들은 정말 집에 대해서 불편한 게 많구나, 또 어렵구나,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저는 초등학교 때 이게 덩치도 좋지 않습니까? 초등학교 때부터 붙이 따라서 이 시멘트도 메고 모래도 나르고 철거도 하고 그렇게 컸습니다, 실제로. 그런데 이제 IT랑 만나다 보니 과거에 이렇게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옆에서 현장에서 배웠던 게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고요. 그래서 우리 유저들은요, 이렇게 고민을 해요. 돈은 많이 들어가죠, 공사하는데. 우리 집 앞에 믿을 만한 업체 왠지 신뢰도 안 가고, 여기 있으면 잘해줄까? 또, 뭐, 이거 금액 자꾸 올려달라고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요. 그래서 믿고 맡길만한 업체가 없다, 이런 개인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공업체 쪽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DB가 이제 고관여 제품이다 보니 항상 관심을 갖고 업체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터넷 할때 그때서야 검색을 한다든지 주위에 찾는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DB 확보가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그런 확보를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좀 해드리면 좋겠다, 그렇게 해서 현재는 하고 있고요. 보시면 집닭은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인테리어 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모으고요. 이 고객 DB를 시공업체에 전달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업체는 공사를 진행을 하고요. 저희 쪽에 수수료를 지급을 합니다. 수수료가 꽤 커요.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이제 서비스는요, 뭐 온라인의 혁신, 뭐 현재 웹과 앱 이렇게 출시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집단매, 네, 제가 집단매 1호입니다. 그리고 저희 집단매 현재 10호까지 해서 저희 직원이 한 10명 되는, 현재 감리 서비스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고객하고 만나서 뭐 AS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주고, 또 이제 공사 대금이 뛰지 않게끔, 사투리 쳐서 죄송합니다. 뭐죠? 공사 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, 예, 그렇게 에스크로 서비스까지 해서 현재는 집단면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. 기존 인테리어 업체들은요, 이렇게 했습니다. 뭐 우리가 이런 걸 만들고 그냥 DB만 넘겨서 그냥 두 분이서 알아서 계약하세요. 그리고 어떤 AS가 생겼을 때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. 근데 저희는 그런 거를 다 극복했습니다. 알아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계약이 되게끔 저희 접점에서, 저희 인에서, 현장에서 도와드리고요. 그리고 실제로 AS는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혹시나 마음에 안와
AS가 생긴다. 그랬을 때 저희 집단매 자체적으로 AS팀이 구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불러줬을 때 언제든지 나가서 어떤 하자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고 책임 있는 이렇게 중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여기 모바일 앱이 출시가 됐는데요. 저희가 실제로 지난 8월 달부터 웹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. 그리고 앱은 안 했으니까 26일 날 예, 앱 출시를 해서 현재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집단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고객들의 세 가지 혜택입니다. 첫 번째, 그 우리 집단면의 감리 서비스를 무료로 받았고요. 두 번째, 자금, 아까 전에 보호하는 에스프로스 연결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AS 3면으로 실제로 공사할 때 1,500만 원 이하는 동네 인테리어에서 AS를 안 해줍니다. 그리고 1,500만 원 이상일 때 하자 보증 이행 증권을 끊어주는데 이 하자 보증 이행 증권을 발급받으면 고객은 AS가 생겼을 때 요거를 갖고 충분히 AS 받겠지 않는데 실제로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. 저희는 그런 증권 안 끊어줍니다. 하지만 정말 요청이 왔을 때 3시간 안에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고요. 현재 웹 서비스 지난 8월부터 런칭을 해서 오늘 지금 웹 서비스 한번 접속해 보시면 앱으로 한번 깔아보세요. 현재도 15가지 제가 발표 전에 해보니까 오늘 날짜로 해서 15건 견적 의뢰가 들어왔더라고요. 저희 8월 달에 이제 런칭을 하고 9월 달 이렇게 통계를 보니 이제 8월에 대비해서 9월 달 방문자는 순수하게 14,000명 정도가 늘었고요. 그리고 91%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. 그리고 뭐 PV, 페이지 뷰는요, 약 10만 건이 넘었고요. 8월 대비해서도 약 87% 정도 저희가 좀 놀라운 성과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좀 놀랍지 않습니까? 한 분당 들어왔을 때 8분 정도가 저희 사이트나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서 약 8페이지 정도 열람을 한다는 통계가 나왔고요. 26일날 예, 안드로이드 앱 출시가 됐습니다. 예, 집단 한번 좀 따라주세요. 15개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요 미리 보시면 그냥 요런 사진들 그냥 인테리어니까 아무래도 유저들이 조금 고급스럽고 예쁜 사진을 좀 보고자 하지 않을까 그런 유저에서 이렇게 시작했고 앱을 깔고 간편한 회원가입 그리고 회원가입 실제로 안 해도 견적은 의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뭐 이 사진에 해당되는 간단한 정보와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실제로 공사도 의뢰할 때도 실제로 저희가 좀 모른다고 어떤 테스트를 해보니까 모르는 일반인들이 했을 때도 1분이면 간편하게 견적 의뢰가 끝났습니다. 그러면 웹과 앱에 동시에 등록이 돼서 많은 업체들한테 정보가 제공이 돼서 업체들은 견적을 주고 고객을 만나고 저희는 또 도와주고 또 잘못되면 AS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고요. 집 닭입니다. 그래서 닭이 이 닭이 아닌데 저희가 이 닭을 좀 표현한 거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좀 이렇게 좀 표현하고자 이렇게 닭을 실제로 여러 앱이나 웹에 좀 들어있고요. 지금 현재 올해 출시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저희가 인천, 경기, 서울 위주로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16년도 전국 사업자로 확대해야 될 거죠. 17년도 인테리어 중개와 체어드 서비스 확장으로 해서 고객과 업체를 만족시키는 정말 플랫폼다운 플랫폼 집단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BM을 확장하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. 인테리어 방문 케어 서비스, 그러니까 큰 수리 말고도 잔잔한 등이라든지 뭐 막혔을 때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향후에 할 생각이고요. 그 다음에 캐피탈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뭐 개인도 자동차 할부로 사잖아요. 그리고 집도 실제로 이제 할부로 또는 리스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캐피탈사랑 지금 저희가 좀 몇 군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는 이렇게 해서 저희 집단 뭐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이제 현장 경험이 있고 또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많은 이제 팬분들 혹시나 인테리어 또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 저희 집단에 의뢰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잘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